이 전도서 처음에 보면요, 전도서 1장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자기를 전도자라의 그 히브리 말은 코헬렛이에요. 코헬렛이란 단어는요, 도를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해서 가서 정말 참된 행복, 참된 선, 정말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 도, 그게 어디 있냐? 그걸 추구하는 자를 코헬렛이라 그래요. 도를 추구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멋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그냥 나라를 쪼개버리는 그런 엄청난 벌까지 받는, 그것과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냉탕 온탕 다 살아본 사람이야.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정말 솔로몬처럼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삶. 이 솔로몬, 뭐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 뭐 누구의 뭐 어거스틴의 고배록, 이런 그게 견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자기의 인생,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11장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 11장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요, 그 솔로몬 전체의 큰 삶의 픽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면, 자기 그렇게 살아봤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쓴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 헛된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헛된 이유를 하나님이 없는 삶, 신위가 아닌 삶, 인위의 삶, 100% 인위의 삶, 신위를 벗어나서 인위로 돌아가서 인위로 산 삶은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한번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깨달음을 쭉 서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예.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의미의 삶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끝에 결론은요. 그러므로 청년들아, 너희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건 다 헛되고 의미 없고 정말 가치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정말 진정한 참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솔로몬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바로 그 솔로몬의 회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종,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미쁘사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쯤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의 하나님이 엄격하고 진로에 가득 찬 하나님을 할지라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나요 똑같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포용의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이지 배척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절대 안 되라는 거죠. 이 그 솔로몬, 우리가 성경에 있는 솔로몬을, 그렇게 회개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품어주셨다 그런 대목은 없지만은,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천국 가면 털면 솔로몬 만납니다. 그때 물어보세요. 솔로몬이요. 그러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전도서를 전체 네 부분을 나눠보는데, 첫째 부분에서는 바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전도서는요,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참된 선이 무엇인가, 그 과정을 그걸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의 같은 경우는요, 그 참된 선, 진정한 행복, 그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탐색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찾으려고 그랬고, 쾌락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와 그 쾌력이 뭔지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요. 그러고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 잠정적인 결정은 뭐냐면 여전히 헛되다 이거죠. 지혜나 쾌락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추구되어지는 그 선, 이건 여전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는 것이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대 문명일수록 더 그게 심각해, 더 그게 파퓰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분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난 그게 상당히 진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 전기를 두 번째 불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불은 그 우리 초기 인류들이 이 부싯돌을 통해 불을 이 화력을 만들고 두 번째 불은 전기고 세 번째 불이 원자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함으로 많은 문명의 그 이득을 줬잖아요. 인터넷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TV니 뭐니 다 이런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우리 인류에게 참 나쁜 것을 준 게 뭐냐면 전기를 발명함으로 인간이 사색하는 능력을 잃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해가 어두워지고 촛불을 켜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개는 빨리 자기도 하지만 대개 잠이 안 들면 뭐 하나요? 생각하잖아요. 뒤엎쳐. 근데 요즘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잠이 오기 전까지 불을 켜서 TV 보고 멍하니 있다가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한 방면에 예, 쾌락을 추구하고 선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쪽 방향에도 놓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뒤전이야. TV 보는 게 앞서고 말이죠.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찰 능력을 통해서 참된 선이 뭔가를 추구해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도덕적 모습을 통해서 탐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212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은요 다 이렇게 헛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걸 도표화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배움은 그건 냉소로운 거고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그건 오히려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쾌락은 나중에 실망만 남겨주는 결과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헛되다는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때 해 아래라는 말의 의미는요. 해 아래라는 것은 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해 위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해 아래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 결코 진정한 선이 없다. 진정한 선이.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돈 기도문인데 이 돈 기도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보여주는 물질 만능 시대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패러디 해가지고 만든 기도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지갑과 통장 가운데 계신 나의 돈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여서 사오나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같이 정권 투자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서고도 남은 잔돈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진 빚은 탕감해 주옵시고 나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영원히 사옵나이다. 돈내. 네.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떤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솔로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게요. 우리 지금까지 복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복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 헛되다. 그건 선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그건 인간이 가는 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우리 전도서 책을 좀 펴시고 전도서는 중요한 몇 구절들을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혜서들 같은 책들은요, 통독으로 읽기에는 좀 아까운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으로 해서 성경 다 통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근통독에서 얘기하는 신인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메시지의 개념을 어플라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예. 자,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자기의 경험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던 모든 행복을 찾는 그 노력, 그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거라고. 비록 잡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는 갔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이미 그거는 헛되고 헛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3장에, 여러분 3장에 특히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때가 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목욕탕 주인이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얘기 같아요. 때 밀려 목욕탕 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넣어두시고 꼭 이해해 둬야 할 개념인데, 성경에는 때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때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 나머지 하나는 인간의 때. 우리가 얘기했듯이 신유와 인류의 개념과 똑같이 어플라이 되는데, 성경의 때를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때의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빨리 분별해야 할 것이, 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건지, 인간의 때를 얘기하는지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의 메시지가 정확히 해석이 된다.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때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이 자기 삶의 그걸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 신유에 맞춰 살아야 되고 인류의 때는 빨리 하나님의 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때를 분간 못해가지고 이게 어느든지 하나님의 때든지 때를 인간의 때로 생각하고 인간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디스크가 뒤죽박죽 막 그냥 혼란하게 살다 보니까 그 인생 엉망진창이 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있는 때는요, 특히 계시록 4장 이후의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걸 인간의 때로 띄어 맞추려니까 계시록이 전혀 이상하게 풀리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계시록 해석법이 달려 나오고, 심지어 그게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그 때를 계산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완벽하게 하나님 때입니다. 그게 조금 더 인간의 때가 끼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성자나가 올, 언제 성부 하나님이 다시 보낼지 나도 모른다. 그는 아버지만 아는 일이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께서도 서로 알 수 없는, 공유하지 않는 정보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예요. 그렇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히 우리 인간들이 삼위 하나님께서도 서로 모르는 이 청기 중에 청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인간이 그걸 맞추려고 별짓도 아니고 계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막 그냥. 그래서 결국은 언제다 그래가 정계를 룻을 받은 것처럼 막 그래가. 근데 교사적으로 한 그것도 예외 없이 다 망했다는 거야. 예수님 때를 맞추다가 한 명도 죄 없이 다 하나님 진노를 사서 다 망한 거야. 다 이단으로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서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 신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서 그런 걸 캐치 못하고 어떤 쓸데없는 이상한 지식들만 자꾸 쌓아가면요. 그게 우리의 삶을 더 고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성경 통독, 우리 통근 통독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개념, 그게 충실한 통념적 이해를 만들어내는 이것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더 가깝게 나가는 삶을 살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우리 그걸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 7절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거를 우리 그 솔로몬이 터득했던 그 무엇인지 한번 보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그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관계의 중요성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관계의 중요성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정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바로 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의 의미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5절에 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야, 여러분 이게 얼핏 들어보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이 생사관에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의미를 주는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표현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대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 예,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와서 온 적. 예,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이유 또는 은사 또는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내가 너를 허락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산하자.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첫 성은요, 그 주인의 첫 성은 결산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무언가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요, 나는요,
하나님 백보좌 앞에 서면 반드시 결산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그 이유를 갖고 왔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지막 끝맺는 순간 어떤 형태로 끝맺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언제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딱 거두는 그 순간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어쨌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 땅에서 완수하고 완성하는 그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듣게 될지 안 될지 나 그 순간에 기다려봐야 알겠는데 틀림없이 이런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혜홍아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와서 쉬어라. 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헛되지 않는 삶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모두가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풍성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삶을 완성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가는 그 삶, 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